자, 전 국민이 공부하는 그날까지 공부합시다의 김인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제 옆에는 국내 최초 치과의사 겸 개그맨 김영삼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다 박사 김 박사입니다. 네. 아, 요즘 김영삼 박사님 인기가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계시는데,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영삼이 오빠, 영삼이 오빠 난리가 나요, 아주. 인기 절정이에요. 아, 네. 아, 우리 김영삼 박사님. 영삼이 오빠, 영삼이 오빠. 한번 뒤돌아 한번 보시죠. 아, 영삼이 오빠, 영삼이 오빠. 영삼이 오빠. 옷, 이거 봐, 옷. 어? 영삼이 오빠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이번 시간은 인물 탐구. 내가 누구게? 시간입니다. 아, 그 인물의 상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인물을 맞춰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사님? 김태우지. 김태우. 아,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유, 자. 자네 지금 뭐 하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사님? 성, 체리나? 체리나. 체리나! 네, 다음 문제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계시는 김인석 씨는 3살 때 구구단을 뛰고, 아, 5살 때 천자문을 깨친 그런 똑똑한 어린이였습니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사님? 신동엽. 안녕하십니까? 체조! 모범 운전자 운전하기 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일단 운전하기 전에는 안전벨트가 필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출발한다. 둘, 셋, 넷! 앗, 운전 중에 전화가 왔네. 아니야, 운전 중에 전화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되지. 다섯, 여섯, 일곱, 그쵸. 예, 먼저 가시죠. 역시 양보 운전이 최고야. 남폭 운전자 운전하기 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에라이, 그냥 가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랑은 아무... 야, 너 운전 똑바로 해라잉! 둘, 셋, 넷! 김 사장! 집에 가고 있어! 야, 너 운전 똑바로 해라! 다섯, 여섯, 일곱, 끝이야! 야, 너 내려! 야, 자꾸 내려! 너 와봐! 너 왜 운전을 못 가? 아, 봐라! 야, 너 내려, 일로 와봐!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아, 왜 불러? 체조해야지. 모범 운전자 자칫 잘못하여 불법 유퇴해서 걸렸을 때 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기 유퇴해도 되는 곳이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기 유퇴하면 안 되는데요? 둘, 셋, 넷! 주십시오, 범칙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쵸.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남폭 운전자 불법 유턴에서 걸렸을 때 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 유턴 에라이, 그냥 가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왜? 유턴하면 안 되는 거야? 아, 뭐야? 둘, 셋, 넷! 야, 일로 와봐. 예? 야, 너네 윗사람 중에 김웅애 예. 있지? 누구요? 아, 김웅애 몰라? 아, 됐어, 됐고, 너 예. 가만히 있어, 알았어? 다섯, 예? 여섯! 일곱, 끝이야. 여보세요. 안 돼. 야, 너 인생 끝이다. 알았어? 예? 야, 기다려. 여기 봐. 야, 예? 너 이름 뭐야? 왜 그러세요? 너 이름 뭐냐고. 뭐? 야, 너 이름 뭐야? 안녕하세요, 남구현입니다. 주인, 이 개그를 따라야지 학교나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유치 개. 너는 지금부터 지옥이니라.
에? 나처럼 착한 사람이 무슨 지옥이야 지옥은. 너는 살아생전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아 맞다 맞다. 여보 여보 어? 내가 어? 내가 왜 네 여보야? 에이 야 내가 말이야 어? 어? 맞아 어제 길을 가다가 1,000원을 주었어요. 1,000원을 죽기 전에 1,000원을 주었다고.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옆에 엄청 불쌍한 거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1,000원을 안 쓰고 그 거지한테 줬다니까. 내가 진짜로? 이렇게 잠깐 내가 지옥 가야 돼? 아, 내가 가야 돼? 나 배째 배째는 안 가나? 배째! 어 얼마나 오래 걸린대 배째? 어? 배째! 2,000원 받고 지옥 가 배째! 꽃이해. 쟤 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 하늘을 딱 세 번 쳐다본대. 세 번? 언제? 첫 번째. 첫 번째? 하늘에서 헬기가 두두두두 소리 날 때. 어 그래 맞아 그때 봐.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 응?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첫 번째는? 쭈쭈바 먹을 때. 예쁜 많은 사람들은 각종 변비 때문에 고생해왔습니다. 고생했어요. 변비의 증상으로는 피부 트러블, 위장장애, 잦은 가스 불출 등 이런 것들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세미 황금 안녕하세요. 아 정말 잘 왔어요. 아 정말 잘 왔어요. 오늘은 변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 더럽다고만 생각할 건 아니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쫙쫙 빼는 그런 버릇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변비가 두렵지 않나요? 전 변비가 두렵지 않아요. 제 몸은 치즈로 이루어져 있어서 쌓이지 않고 쭉. 야 변비, 나 느끼남이야. 그냥 끼남이라 불러줘. 변비, 비켜. 아주 멋진 소리를 들려드리죠. 에, 한국 방송에서는 최초인데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지요? 그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개그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죠. 언니 개그나! 물론 네가 할 거예요. 아, 이쯤 되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요. 아. 화장실의 모든 소리입니다. 두두두 변비를 막기 위해서는 체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에, 요즘 말이죠. 복식호흡이 유행입니다. 복식호흡도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늦기 복식호흡을 보여드리죠.
정말 재수없지 않아요? 좋아요. 늦기송을 들려드릴 차례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로 늦기송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고맙고요. 늦기송 들려드리죠. 오늘의 늦기송입니다. 실리콘 속의 그대. 결코 네 거울을 안 세웠다고 말할 순 없다. 여, 무엇을 망설이나 고세운 놈은 너 하나뿐인데 바로 여기가 쌍꺼풀도 함께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톡톡 깎아볼 장소이다. 네 코 속에 실리콘이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네 코 속에 실리콘이 있다. 지금 단지 네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야. 단지 실리콘뿐인가요? 네가 세웠던 그것은 아무도 너에게 쌍꺼풀 했다 말하지 않는다. 원, 투, 셋. 오, 너도 수술해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자. 좋아요. 아, 멋지게 변비 뚫는 기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이름은 변비 뚫어뻥. 아, 물을 주세요. 아! 2003년 5월 11일 아이고, 이거 천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요즘 약을 먹느라 입이 써가지고 이 달달한 게 먹고 싶었는데 아, 아들 녀석이 그걸 어떻게 알고 이 박하사탕을 다 사다 놨어. 이 기특한 녀석. 아유, 내 악기에서 빨아먹어야지 이거.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다. 어우. 2003년 5월 11일 어제 아버지가 나프탈렌을 드셨다. 아버지, 그 좀약 드시면 입에서 화장실 냄새 납니다. 그 드시지 마세요, 좀. 아, 미치겠다. 입안이 깨끗해진 것 같기는 하다. 아유, 이 그나저나 요즘 이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 눈이 침침해. 아, 근데 이 아들 녀석이 말이야, 어? 옷에 이거 안약을 다 사다 놨어. 기특한 녀석, 어? 아유, 내 아들 녀석 것 좀 써야지.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어? 큰일이다! 비행기 날개 붙여야 되는데 순간 접착제가 없어졌다. 아니, 이게 어디 갔지? 영아! 영아! 영아, 너 어디 있니? 아니, 왜 너 좀 꺼져! 요즘 황사랑 사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가 외출하기를 꺼려하신다. 그래서 좋은 마스크를 하나 사드렸다. 하, 아버지가 이제 외출을 좋아하시겠지. 황사뿐만 아니라 공기도 안 들어온다. 아유, 아들 녀석이 그나저나 이 헌가방을 들고 다녀. 어, 이 불쌍한 녀석, 내가 어서 빨리 예쁜 가방 사줘야지. 어? 아버지가 어제 가방 사줬다. 유치원으로 전학 가야겠다. 참, 어제 보니까 아버지가 양복 바지를 입고 사이클을 타시는 모습을 봤다.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멋지고 이쁜 사이클복을 사드렸다. 아버지, 이제 자전거 타실 때는 사이클복을 입고 타세요.
맞아. 난 개그콘 서티의 히든 카드 이정수. 좋아. 오늘 관객물 상당히 좋구만. 오늘은 신혼여행에 대한 개그를 해주지. 내 친구 녀석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나랑 정말 친한 친구라 난 이 녀석이 신혼여행 갈 때 뭔가 해주고 싶었지. 그래서 이 녀석이 신혼여행 갈 때 따라갔지. 그랬는데 내가 그 부부를 위해서 스킨스쿠버 이용권을 준비했어.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내가 직접 산소통과 마스크를 챙겨줘서 물속에 들여보냈지. 그런데 좀 이따 그 배 선장이 그러는 거야. 야, 여기 있던 소화기 어디 갔어? 뭐가 웬일이야? 그러고 있어서 나는 정말 그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이번엔 아무도 사람이 없는 백사장에 그 둘을 모래를 살짝 덮어주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직접 땅을 파서 둘을 묻어주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 묻은 게 아니고 모래찜질. 그럼 모래찜질을 해줬는데 좀 이따 어떤 아저씨가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따졌지. 아저씨, 이 백사장이 아저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기 지뢰밭이야. 웃기지? 웃기잖아. 내 개그는 놀이터의 애들이야. 놀고 있네. 좋아, 아주 릴레이로 계속 해보자. 내 개그는 사스야. 격리시켜야지 끝나지. 좋아, 여기까지.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오늘은 그녀와 동물원에 놀러 왔습니다. 아, 자기야, 여기 오니까 분위기 좋은데 너무너무 많다. 야, 자기야, 우리 사진 찍을까? 아, 그래. 어, 그래. 자, 하나, 둘, 김치. 아, 자기야, 자기가 내 얼굴 다 가려버렸잖아. 알았어, 다시 찍자. 알았어. 자, 하나, 둘, 김. 자기야, 어때? 예쁘지? 너무너무 예쁘지? 아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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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 너무 덥다. 자기야, 그래? 잠깐만 기다려, 내가 아이스크림 사올게. 알았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혼자 있는 거야? 왜 이러세요? 라인에 거짓이 없는데.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가 어딨어? 잔돈 놓고 왔다. 뭐야, 저런 남자 사귀진 않았어? 어머, 자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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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러시면 나 무서워서 울지도. 이럴 줄 알았던 그녀가. 어우, 좋은데? 라인이 거짓이 없어. 왜? 하늘 아름답구만, 왜? 이 아름다운 세상 그만 살고 싶어! 와! 도와줘! 넌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죽을! 이것은 북해. 와! 떠나간 그녀가 나에게 주문을. 몰랐었어. 네가 그렇게 입 큰지. 내 거야. 나 이뻐. 사랑해. 너 뭔데 내 북해를 뺏어가는 거야? 미안하지만 나 이제 시집가.
어? 누구 허락 맞고 시집가? 안 돼! 싫어! 안 돼! 싫어! 안 돼! 싫어! 싫으면 시집가. 어머. 어? 어? 어디 가? 신경 끄시지, 뿡뿡! 여보! 어? 자기, 허니, 사랑해! 사랑해. 여보, 내가 저기까지 가는 동안 사랑스러운 음악을 연주해주지 않으래? 기다려봐. 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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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참, 참 놀라운 일이다. 어. 관객들이. 쓴다. 와. 사랑해. 나 너랑 결혼할래. 우리 둘이 잘 어울리죠? 네. 나 이 부케 받아. 빨리 받아 이 부케. 이 부케 받을 수 없어. 어? 왜? 이 부케 거부케. 다! 왜 때려? 사랑하니까. 어? 민주 아버지, 어? 왜 날 못 알아봐요? 어? 어? 은표 아버지, 은표가 울어요. 민주 아버지, 왜 날 못 알아봐? 은표 아버지! 민주 아버지! 은표 아버지! 아~ 뭐야? 유동근 연기. 오늘에서 다 전설의 고향에 출연한 구미호 역할을 맡은 전도연을 따라하는 슈가의 아유미. 안녕하세요, 슈가 아유미예요. 안녕하세요, 전도연이에요. 오늘은요 전설의 고향 촬영 왔어요. 근데요 무시무시한 구미호들이 사는 무서운 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에서 다 똑같은 구미의 역을 맡은 개그맨 박명수. 안녕하세요, 전도연이에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구미호들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구미. 우리의 개그는 기다려봐. 정! 이것은 초! 뭐야? 뭐야? 초라한 개그! 와. 초라한 개그. 초라하는 초입니다. 아, 초라한 개. 와. 우리의 개그는 우리의 개그는 어? 기다려봐. 정답은 젖히는 개그. 우와. 수준이 한층 높아졌군요. 아니, 초치는 개그면 초를 쳐야지 왜 날 쳐? 글쎄다. 우와. 마지막 우리의 개그는 하나, 핫, 소금, 된장, 크런.
줄도 모른다. 염장 지르는 개그. 누구게? 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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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몰라 몰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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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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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내가 누구? 아 오빠. 아, 야. 어. 오빠 장난치지마 오빠 빼라. 야 손이 꼈다야. 아 빼봐. 이게 뭐야? 아 내 어제 머리 염색했다. 아 진짜 손에 다 꼈네. 오빠야 내 오는 길에 지갑 줄 갖고 그 경찰서에 갖다 줬다. 잘했지? 착한 일 했지? 난 복받을 기다. 기성아 어? 원래 착한 일이란 건 티를 내면서 하는 게 아니야. 옛말에 그런 말 있잖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 이렇게. 아 뭐 하는 짓이야? 참말로 억수로 격하게 오빠에 대한 희순이 애교. 아이씨. 오빠 화내지 마라. 내가 오빠 해줄라고 몸에 좋은 거 갖고 왔는데. 몸에 좋은 거? 뭔데? 낙지다. 으아! 으아! 와. 이거 이걸 어떻게 먹어? 와! 초고추장이 없잖아. 고추장? 있네. 어디? 으아! 어! 어! 아 있다 있다! 자! 이거 어떻게 먹어? 와! 이렇게 먹으면 되지. 어! 말이야! 참말로 억수로 격하게 오빠에 대한 희생이 애교. 또 유치봉 할수 있으나? 오백 대는 난다요. 오카 대신하세요. 오백 대는 난다요. 스고이 이빨 됐어요. 스고이. 스고이. 와타시는 호니덴 마타치. 신면 다케도다. 시카시키 오수아레. 오수아레. 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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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손이게? 이 손가락! 아, 틀렸어, 요 손가락이야. 그러니까 맨날 친구가 없지. 아유, 아유. 아니,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지금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어느 손? 뭐야, 어느 손이야? 뭐야, 뭐야? 뭐, 도난다요. 이쯤은 하야 됐으네, 하이? 나나미때 호따를 호마스는 센세이려와 닭가시는 온 상관한다요. 온 상관한다. 어, 뭐야 뭐? 스고이, 스고이. 오호, 와카리마시타 후에. 난다시마스요. 오스와. 난다요. 뭐야 뭐? 뭐야 뭐? 이쯤 하야세스. 하, 하야시. 오스와리다 스가라. 하, 스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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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난다요. 야! 척추 교정하는 거 하나도 안 아파. 겁먹지 마. 어디가 아파? 허리하고 뭐. 어, 허리 뭐? 어, 선생님 오신다. 어, 앉아, 앉아. 어, 앉아, 앉아, 앉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선생님, 많이 아프다는데. 목에 힘 빼세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하네요. 선생님, 저 온 김에 발 좀 해주시면. 예, 앉으세요. 예, 아유, 선생님. 아, 예, 내가 확실히 풀어드릴게요. 예, 풀어주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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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난 킬러다 이러면 최고. 2003년 1월 2일 개그맨 윤성호를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거절했다. 왜냐하면 난 카페 회원수 20명 미만은 절대 처리하지 않는다. 야! 나 역시 킬러다. 이름은 윤성호. 2003년 1월 6일 개그맨 최국을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거절했다. 최국이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댄다. 진짜다. 정말이다. 나랑 똑같이 생겼다, 걔. 2003년 1월 2일 전 컨트리 코코 멤버 신정환을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의뢰는 반드시 신정환의 오른손을 명중시켜달라는 주문을 했다. 신정환을 찾아갔다. 보나마나마나 뺏겼나 보나마나마나 뺏겼나 뺏겼나 뭘 뺏겼냐. 오른손 조준 쭈그룹 3, 2, 1 피셔! 실패했다. 언니는 나와! 아이. 나와! 나와! 함께해요! 나와!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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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월 8일 탤런트 송승헌을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의뢰는 반드시 송승헌의 입술을 명중시켜달라는 주문을 했다. 송승헌을 찾아갔다. 얼마면 되겠냐? 얼마면 되겠냐고? 그 원빈이잖아, 원빈. 송승헌, 송승헌? 송승헌? 송승헌. 원빈이 얼마 준대? 얼마래? 아, 균쟁이야! 입술 조준. 3, 2, 1. 실패했다. 원빈은? 2003년 1월 1일 개그 콘서트에 갈갈이 박준영을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박준영을 찾아갔다. 아, 쌤이에요. 네. 조준 쭈구둥 3, 2, 1. 실패했다. 우리는 각오해라 박준영 쭈구둥 3, 2. 이것은 총. 의뢰를 받았을 때 쏜다. 발사 팡. 발사 발사. 아. 박준영의 생활 사투리요.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사투리 한 문장 배우시면서 하루를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주실 네이티브 스피커 탐을 모셨습니다. 하이 탐. Hi, it's nice to meet you. I'm from Philadelphia. My name is 김인문이요.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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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이런 표현들 있죠. 아, 남편이 이제 아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아,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 전광열 씨 버전으로 들려드리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I'm sorry, I'm right, I'm drinking. Oh, no problem.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오늘따라 뭐 이렇게 이뻐 보인다냐? 네이티브 스피커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화장 빠르게 말인데.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밥도. 응용 문장 들어갑니다. 챕터 2 익스비션.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라는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강조의 의미죠. 정말로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어떻게 표현할까 영어로나. I'm sorry, I'm drinking, I'm sorry. 네, 자 와요. 늦게 들어와서. 술 먹고 정말로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야 오늘따라 뭐 이렇게 이뻐 보이냐는 게? 뭐라고요? 어따 형 뭘 초발력 이렇게 냄새도 좋다냐? 뭐라고요? 원래? 어따 형 오늘 늦둥이 하나 파야 쓰겠다. 술 먹고 정말로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아 밥도. 뭐라고요? 아는. 뭐라고요? 자자.
관용어구 들어갑니다. 차타스리 idioms. idioms 관용어구 속담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Go horse pretty, come on horse pretty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깊숙하게 생각하지 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어따 대고 반말이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와 진짜 잘생겼네. 너도 사랑이 없어 들어갑니다. 사랑의 엽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이동에 사시는 정재우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8살 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자꾸만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정말로 궁금해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요? 이거 말해주도록 하죠. 전라도요. 거시기 온게 거시기 어서 거시기 었다 그려. 뭐라고요? 핫다 양. 거시기 온게 거시기에서 낫다고 한게 양.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이고 양 남자친구도 못 얻었다.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평상도요? 딱 까놓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By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언저리 뉴스의 장웅 김지선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여성들의 치마 길이는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초 미니 스커트가 대유행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다음은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더 이상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시와호에서 지난 5일 마포에서는 김모 씨가 낚시를 하던 중 무게 7kg의 거대한 타이어를 건졌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지나친 성형수술로 스스로 학교 동창들 간에 서로 못 알아보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선아 너랑 나랑 동창이더라. 우리 초등학교 나왔지? 난 알고 있었는데. 많이 바뀌었어. 못 알아봐. 다음 소식입니다. 청소년기 하는 농구 등의 점핑 운동이 키가 컸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들 농구할 때 뭐 했니? 너 많이 변했어, 너. 많이 변했어. 6학년 때 키잖아.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금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하여 금가루를 첨가한 술과 고기 선물 세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네 번째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다니면 부티 납니다. 자, 다음은 해외 토픽입니다. 프랑스 남성들은 평생 동안 자신의 연인과의 키스를 통해 7개 반의 립스틱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먹은 우리 신랑 어떡해? 연애 8개월 하셨다며요. 매일 먹고 싶대. 지금까지 9시 언저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그렇구나
어색해진 짧은 말들을 모두 들으리. 그렇구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모두 들으리. 그렇구나. 빨간 넥타이 두 눈이 팬티 모두 그렇구나.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그렇구나.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 간지러 주어라. 그렇구나. 코끼리 아저씨는 코 간지러 주어라. 그렇구나. 그대는 나의 온몸 간지러 주어라. 웃을 때까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자, 인생의 모험 가운데 가장 설레는 모험은 바로 결혼이에요. 예. 우리 가운데 며칠 전에 결혼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아줌마 이리 가보세요. 결혼했어. 그래서 인생의 처음 시작인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제 선생님. 네, 선생님. 예. 사실 저도 한동안 이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사람한테 앞으로 내가 술을 먹으면 내가 네 아들이다 이러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리 아줌마의 결혼식 날 너무 기쁘고 해서 제가 술 한 잔 먹는데 네. 집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기쁜데 술 먹었는데 뭐라고 했어? 뭐라? 저도 집사람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아니,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이 약속은 꼭 지켜주십시오. 선생님. 그래? 봉숭악당의 젊은 피. 넓은 어깨 좁은 허리 기나긴 다리. 수려한 용모 화려한 말발의 송승헌입니다. 그래. 선생님. 저 요즘 결혼하자라고 여자들이 너무나 덤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이야?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항상 열린 사고로 사람을 대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막 달려들 때 제가 위기를 모면하죠. 어떻게? 변신을 해서요. 변신. 여자들이다. 아, 전인권으로 변신. 야, 송승헌! 네? 눈썹도 절연 테이프 같은 녀석. 녀석.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잘난 척해도 나한테 이길 수 없는 게 있지. 뭐야? 남자라면 어깨가 넓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 똑바로 서봐, 이 녀석아. 한 뼘, 두 뼘. 두 뼘밖에 안 되는 녀석이 잘 봐! 뭐야, 이게? 그냥 한반 친구가 그런 거려니 하고 네가 참아라. 한반 친구라니요? 나이가 얼마 차이 나는데. 친구는 무슨 친구예요?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천상 천하 유아 독점. 이젠 밴드까지 날 버렸어. 혼자 놀게 진술을 보여드리지요. 자, 오늘 어떤 걸 준비했어? 준비물 하나, 화투. 화투? 준비물 둘, 술병. 술병. 앉아서. 화투와 술병? 화투를 아니, 치고. 이게 뭐야? 뭡니까? 화투를 치고. 아 이게 뭐야? 수학여행 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재미없으면 다른 걸 보여드리지요. 다른 거, 다른 거. 준비물 하나, 책. 책. 다리 꼬고 넘겨. 빨리. 아니 이건 뭐지? 노래방 놀이. 3725번. 3725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우 느끼해. 따오따오따오따오따오따오따오따오 두구둥따오 두구둥따오 가수 뺨치는 실력이네요. 빨간다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작아다 대걸 장단한 돼지. 아니 너는 분위기 좋을 때 거기 끼어들더라. 너라며 제라만 엉뚱대. 그래 알았다. 선배님, 알았어. 제가요 어저께요 탤런트 이덕화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그래. 아 그분이 글쎄 엉뚱대야. 뻥튀기 된 네 얼굴이 부러워. 어떡하면 그렇게 뻥튀기 된 네 얼굴을 가질 수가 있니? 엉뚱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는데? 얼굴 다 조망만한 것들에 잘난 척하게는 내 얼굴처럼 뻥튀기 되려면 뻥튀기 할 때 뻥튀기 집어넣지 말고 내 얼굴 집어넣고 뻥튀기 했었어야 돼. 아니 또 뭘 보여주려고? 동자씨 이제 더럽게 저걸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아이고 아, 왜 정말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끼어들고 그러세요. 어? 저 동자씨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아이고 저, 동자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전생을 생각하셔서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전생이 뭐 했는데요? 이 동자씨의 전생이 옥동 황후셨습니다. 아? 옥동 황후야? 이 가만히 증거가 있습니다. 오, 공개합니다. 예. 옥동 황후라니. 옥동 황후셨습니다. 위험 있게 웃어야지. 들어가세요. 옥동 황후시. 예, 예. 아주냐 보기 추하다. 추해. 선생님. 너무 흔해. 아, 그런가요? 예, 예. 선생님, 예? 오늘의 주제 저를 위한 주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결혼. 네, 저는 결혼 후에도요 정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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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친구 친구. 여보세요? 아니 제 신랑이에요. 아, 예. 그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결혼이 영어로 뭐냐고? 결혼은 웨딩이잖아. 오, 웨딩. 웨딩.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는 거? 고딩. 그만하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보, 결혼도 하셨으니까 예, 새 신부 노래 한번 들어야 돼. 스트레이지 아이스맨.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을 알려버렸나느냐 이 소원! 국군 달아온 이 교실을 내가 몽땅 얼려버릴 거야. 나의 개인기 김정민 성대모사야. 김정민. 가수 김정민. 김정민. 이제 눈물을 가도 하물도 우릴 축복하잖아. 어때 솔로하지? 솔로하지? 내가 원하던 분위기야. 국내 최초의 성대모사 세종대왕 성대모사야. 원해라. 너희들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야.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어때 똑같이? 똑같이? 내가 원하던 분위기 너무 썰렁하다. 자 구치기 하나 더야. 구치기 구치기.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뭐야? 양미라. 아 선배님 나 완벽하게 올려버렸어. 아 스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야 이거? 완전히 올려버렸어 퍼펙트에. 아이스맨 나가 있어. 참나 뭐야 저거 신고. 정말 하나같이 썰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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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렁해. 아 선생님 어? 도저히 썰렁해서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예요. 아유, 이제 어디에서 환청이 들리네. 그냥 세바스찬이라 불러주시고요. 그래. 자, 알프레도. 알프레도? 교수님이 맹장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때 문병원 사람들 명단입니다. 쫙 불러봐. 네. 아, 송승헌. 송승헌. 어. 뭐야? 한 명밖에 안 온 거야? 이 천한 것들이 문병을 안 와? 아유 아유. 아줌마 아줌마는 봐주겠어. 나도 결혼식 안 갔어. 아유, 아, 정말. 아, 근데 어,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문병을 안 올 수가 있어요? 글쎄 말이야. 어, 너무한다. 맞죠, 도련님? 야, 알프레도. 너, 내가 맹장염 걸린 날 너의 방에서 이걸 찾아냈어. 어. 이게 뭐야? 어? 야. 분명히 이 자리는 맹장 자리야. 어? 너, 어? 그렇게 내 자리를 탐냈던 거야? 어? 그렇게 내 자리를 가지고 싶었던 거야? 아니야! 이 가증스러운 건! 날 조준하다니 이 가증스러운 건! 나가 있어, 너! 뭐야? 멍청한 줄 알았는데 용케도 찾아냈군. 안 아파. 아 이거 아프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아우 저 막대 먹은 인생. 어? 시간만 꼭 주면 무슨 미아리 선녀도사는 왜 만나는 거야. 아우 나 정말 미치겠어. 선생님. 음? 오늘의 주제 결혼. 저는요 결혼이란 소리 들으면 정말 귀찮아 죽겠어요. 아니 왜? 나의 수많은 돈과 명예 때문에 어우 여자들이 다 결혼하자고 난리예요. 정말이야? 아유 정말. 옥동자. 왜? 너는 그럴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뭐야? 뭔 생각하고 웃어? 야 너 진짜 재수없다. 아유 나 이거 가만히 아유 진짜 뭐. 아유 아파서 때리지도 못하겠고 정말. 뭐 안 때려? 에잇. 어? 어머.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어, 저 더러운 얼굴에다 내가 손을 대다니. 아!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나. 아프대면서 돈도 많은 애가 집에서 요양이 나지 학교는 왜 나왔니? 안 나오면 출연료 안 준댔단 말이에요. 배가 꼈어요. 선생님! 갤러리죠? 자리가 좀 좁군요. 그래. 신이 내린 완벽한 몸매의 갤러리죠. 어?
오늘의 주제가 결혼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아줌마의 결혼을 축복해주는 의미에서 명작 영화를 결례를 준비했습니다. 명작 영화 어떤 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알프레도? 네! 도련님 아니잖아. 이 나쁜 자식. 아! 니가, 니가 세바스찬을 종이면서 어떻게 저번주 세바스찬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이 나쁜 자식. 니가 그러고 세바스찬을 종이야, 이 나쁜 자식. 니가 세바스찬. 너 지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야! 나가 있어! 아니. 들어오라 할 땐 언제고? 또 나가래? 진짜 못됐어! 자자, 잠깐만. 그게 무슨 누구를 위하여? 왜 이런 미니! 어머, 그래. 왜 이런 미니! 왜 이리 미니! 다른 거 보여줘. 저는 결혼하면 이세돌처럼 바둑 천재 아들을 낳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바둑의 마지막 한 수, 신의 한 수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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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 아이고 정말 정신이 홍장님. 없지요. 그러게요. 예, 잠시만 좀 쉬시고요. 네? 이 학생분들의 고민을 역시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무슨 고민이?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요즘 속이 더부룩하고 뱃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점점 배도 나오고 있고. 무슨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이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애를 낳으십시오. 여보! 도대체 누구예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어요. 아무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자를 얻는다기보다는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다렸구나. 나 댄서 킴이에요. 잠깐만. 쌤 그쪽으로 가겠어요. 그래. 쌤, 제가 그쪽으로 가겠어. 쌤, 결혼하니까 저는 결혼식장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 결혼식장 끝나고 나서 하객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제 주변에 온통 여자들이에요. 아니 왜? 온통 여자들이 저랑 사진 찍으려고 별수작을 다 합니다. 아니 무슨 이유가 있나?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응? 저랑 찍으면 얼굴이 작아 보인대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잠깐만, 딴 사람도 웃는 거는 괜찮은데 형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셋째 줄에 앉아 있는데 첫째 줄에 앉아 있는 거랑 똑같아. 어머나. 그래. 쌤, 어? 결혼에 관한 속담 오늘 안 해요. 왜? 결혼에 관한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 이 어마무라 표현해드리죠. 그래. 미친 짓이다. 미쳤어. 결혼을 하다니 미쳤어. 빨리 들어가. 쌤 들어가겠어요? 그래 들어가. 판소리 더. 5, 6, 7, 8, 9, 10. 오이. 정말. 5, 6, 7, 8. 오이. 앉아. 아주 그냥. 어? 이래갖고. 니들 어떻게 결혼이라도 할 수 있겠어? 야! 선생님 정말 화가 나요. 전부 다 일어나. 책상 위로 전부 다 올라가. 아니죠. 반성하자. 빨리 올라가. 야, 세바스찬 왜 또 안 올라가? 빨리 올라가 좀. 내가 이런 거 해야 됐고. 정말. 빨리 올라가. 이 녀석. 아니. 네가 가장 문제야. 너도 문제고. 뭐 하는 짓이야? 너도 문제야. 잠깐만. 뭐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삼천 국년오리.
갔다 오더라고요.